마리아나 산셋비치는 북쪽 해안에 위치한 사이판에서 가장 훌륭한 스노클링 해변 중 하나입니다. 이 해변가는 엔진존이 없기 때문에 보트나 제트스키가 없습니다. 이곳은 카약과 패들보드 및 스노클링 전용 명소 중 하나입니다. 암초에 가는 마리아나 트레킹 패들 투어는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스노클링 장소 중 하나입니다. 썰물일 때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썰물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. 6시간 후에는 이렇게 보입니다. 바닷속으로 들어가시면 열대어와 산호초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. 산호초를 만지거나 밟으시면 안 됩니다. 식물이나 암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수천 마리의 작은 생물들이 이곳에 살고 있어 매우 연약합니다. 마리아나 트레킹에서 카약,